저 처음 봤잖아요. 예.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목주름 심하다고 말하거든요. 근데 뭔가 실제로 보면은 별로 티안 나죠. 좀 포코인 탑승이다. 어? 오늘 초코화 하신 거 아니었어요? 그냥 유튜브 구독해. 어? 뭐야? 도착하셨어 벌써? 임수철님, 뽀글님 밖에서 화장하고 계십니다. 아직 안 친하냐고요? 말도 한번 나눠본 적 없습니다. 아 깜짝이야. 왜 잼민이가 밖에서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오늘 왜요? 공주 옷 입고 오셨네. 예쁜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안 돼 있을까 봐. 그럼 목주름 좀 가릴 수 있고. 목주름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렇죠? 안 가려지네요. 안 가려지네요. 그 꼬부미님 이렇게 하면 제 눈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. 뭐? 어쩌다 망둥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? 왜 망둥어야? 몰라요. 쳐볼게요 그러면. 발만 나, 내 맞나? 근데 별로 안 닮지 않았나? 저거보단 솔직히 예쁜 것 같아. 축하드립니다. 아 짜증나. 나 봐봤다. 봐봤다. 자 바꿔줄게요. 오늘 그렇게 입고 이거 신고 오셨어요. 오늘 샤랄라 드레스 입고 이거 신고 오셨어요 지금. 아 지워요. 지금 이게 내 손 떨고 있는 거죠 지금? 아 이거 내 손 아닌 거 뭔가 처음 만나서 어쨌든 남자라서. 남자랑 합방 하지 않았나? 정성이도 했잖아요. 근데 정성이는 남자로 안. 아 근데 쫀쫀님도 남자로 안 느껴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 예. 네. 저도요. 자기야 8시에 온다. 저거요 맨날 자기야 거린다니까. 본인이 그렇게 말하라 했다면서. 아 그건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밥 먹으면서 영토 몇 개 볼까요 그러면? 아니요 지금 한 10분 정도 뵀는데 진짜 쥐어받고 싶어요. 구미야 남자는 모두 늦대야 항상 조심하렴. 아 그니까 관심 없다고. 없는 척 하지 마세요. 아 없다고. 방송 끝나면 뽀구미님 술 한잔 하시래요. 개소리 하지마. 입 좀 쳐 닦고 먹으라. 밥 먹는데 진짜 존나 입맛이나 진짜 먹을 때마다 괴물지야? 에? 아 진짜! 아 이제 들어줄게 내 진짜! 진정하고 밥 먹어요. 지가 들어가고 나보고 진정하네. 어? 그럴 수도 있어. 그 당신도 뽀고미님 트름하는 거 좋아서 보는 거잖아요. 그래! 좋아하니까 보는 거잖아. 그치,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잖아.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지. 뽀고미님 근데 실물이 더 나으시네. 피곤하네 진짜. 망치고 어디 갔지? 얘들아 남자들이 이런다니. 자꾸 채팅창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대요. 저도요. 날 너무 싫어하시는데 얘들아. MBTI가 어떻게 됐어요? 어? 뭐예요? 저 ENTJ. 아 나랑 안 맞아. 뭔데요? 저 ENFP. ENFP? 응. 아 ENFP랑 ENTJ 안 맞다 했어? T 좀 싫어. 나 F 좀 싫어. J극혐. 어? 나 J극혐. 왜 J극혐이야? 그 뭐 계획 세우면서 사는 계획도 없이 거에. 사는 게 사는 건가? 그게. 계획 그거 뭐 세운다고 뭐 잘 지키세요? 나 다 잘 지키는데? 나 한 달치 계획 써가지고 나 항상 다 지키는데? 응? 재수없어. 할 말 없지? 그럼 할 말 없지? 거. 그렇게 살고 있는데? 계획 갑자기 펑크나라. 계획 펑크나도 딱으로 메꾸면 되는데? 그 후보까지 다 정해놨네 이미. 오 진짜 극제이요. 오 숨 못 쉬겠다. 여기 숨 잘 쉬시는데? 아 개빡쳐. 개소리하지 마 이씨! 아 반대라는데 개소리하지 말라고요? 아... 아니... 저기... 아 피곤해... 얘들아 어떡하지 진짜? 괜찮아요.
뭐야? 뭐야 씨발. 이러지 마. 본인이 힘들게 만들고 괜찮아요. 뭐 남았지? 아, 저 다 먹어서 가져가신 거예요? 편하게 어지러워? 돈가스 망치로 존나 치고 싶네 진짜로. 저 처음 봤잖아요. 네.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목주름 심하다고 말하거든요. 네. 근데 뭔가 실제로 보면은 별로 티 안 나죠. 초코인 탑승이다. 어? 오늘 초코하신 거 아니었어요? 근데 저 아까 밖에서 봤어요. 네임펜을 그리고 있는 거 이렇게. 방송 또 방송용으로 또 하려고 또. 죄송합니다. 그 영상이 뜨고 나서 이렇게 또 방송 많이 컸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쁘잖아, 예쁘잖아. 나 예쁘잖아. 그 전까지는 방송 보통 얼마나 보셨나요? 100명에서 300명 왔다 갔다. 와, 100명에 300명 하다 요즘 그래서 막 2,000명 이렇게 보시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봐도 재밌긴 하거든요. 그 예쁘잖아 하는 거. 네. 아, 이게 방해하지 마. 아, 여기 뭐. 월 3억이 되는 월 3억. 3억이면 월 3억이면 진짜 좋겠다. 월 3억이 뭐 할 거예요? 아, 그러면은 일단 여행 가야지.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여행 갈래. 오, 방송 안 하고? 저기 아. 거울 치료. 아, 해야죠. 방송으로 돈 벌었는데 방송 안 하고 여행 가기. 아유, 방송 해야죠. 우리 시청자 덕분인데. 여행 간다며 근데. 아, 니네 같으면 하겠냐? 3억인데? 아니,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. 나 했네. 니네가 3억 있다 생각해봐. 왜, 뭐 돈을 내줘. 할 수도 있지. 방송 안 하면 월 3억 못 버는데? 아, 그럼 해야죠. 그니까. 그럼 해야지. 뭔 개소리야 이씨. 잠깐만요. 본인이 안 갈 거니까 당신이랑 상상하지 말아주세요. 아, 방송 끝나고 막 남산 가자. 계속 하지 마. 아, 진짜 너무 불편해요. 계속 하지 말라고. 스님은 안 좋아해요.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. 이제 할 거잖아. 안 할 거라고 이씨. 근데 그래도 피곤한 스타일이야. 아! 안 할게. 아! 쓰레기를 왜 바닥에다 버려 이씨. 여기도 집이야. 이거 제 건데 왜? 아, 죄송해요. 아, 제 건데 왜? 어,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지? 이런 관심 저 불쾌해요 저. 아니, 어쩐지 자꾸 쫀드님이 내 다리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. 내가 다리를 왜 쳐다봐 내가? 그래서 어, 뭐지?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이어폰을 내가 만지고 있었네. 쫀득 논란. 꼬구미 다리 훔쳐. 진짜 씨.